농촌마을 활성화 명목으로 지어진 각종 시설들. 수십억 원을 들였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사무장 월급은커녕 전기요금을 내기도 벅찹니다. 천편일률적인 아이템에다 운영을 맡은 인적자원과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소득은커녕 주민 갈등만 초래했습니다.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자 경상북도는 도내 지자체, 농어촌 공사와 함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 주도형 어떤 그 소득 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운영 실태, 또한 관리 방안,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당 주민들도 방치되고 있는 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생업에 바쁜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하루 이틀 이벤트성 교육으로는 주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돈을 줬으면 거기 이제 우리 이런 데 보면 역량이 없잖아요. 예. 교육을 자꾸 시키면서 뭔가는 자꾸 이래 일을 하도록 네. 뭔가는 방향 제시해줘야 되는데 너무 들끓지르고 아무도 안 하니까 손 탁 놓고 그러니까. 이에 따라 경북도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농촌마을 전담 컨설팅 조직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사전 포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덧붙여서 그 사후 관리까지 항상 수시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2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 만큼 정부도 사업성 재검토와 시설 재활용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